울릉도 나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명 부죽깽이 나물. 부죽깽이 나물도 아우 벌써 이렇게 많이 자라나고 있네요. 이렇게 끝부분만 똑딱 똑딱 뜯어서 초고추장에도 찍어 먹으면 맛도 좋고, 이거 간장 장아찌 담아 놓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은근 맛있습니다. 기대를 안 했는데 한 2년 전에 아 이거 담아 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많이 지금은 작으니까 얼마 안 올라와서 갑자기 확 올라올 때 그럴 때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양이 남으니 그때는 간장 장아찌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져가서 고추장에도 찍어 먹고 무침도 해 먹고 여러 방법으로 해 먹고 마지막 좀 새어졌다 할 때 그때는 간장 장아찌 담아 봅니다. 향도 좋다. 표준어는 울릉도 나물인데 우리는 부지깽이 나물 했습니다. 많이 조금 더 뜯어봅니다. 무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 많이 뜯었습니다. 작았는데 얼마 없다고 생각했는데 탄이 또 많이 나오네요. 반은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반은 무침 만들어 먹습니다. 물이 끓으면 소금을 넣고 나물, 부지깽이 나물 데쳐줍니다. 살짝만 데쳐줍니다. 다 됐습니다. 찬물에 바로 담궈줍니다. 울릉도 나물, 부지깽이 나물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사투리고 섬 숯부쟁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이게 숯부쟁인 줄. 예전에는 그냥 울릉도 나물, 사투리나 부지깽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숯부쟁이 나물 무쳐봅니다. 참기름 한 스푼이었습니다. 마늘 한 스푼, 소금 조금, 깨소금 한 스푼이었습니다. 양념을 강하지 않게 살짝만 해서 무쳐 먹습니다. 봄에 제철 나물, 봄나물 많이 먹어야 합니다. 부지깽이 나물 완성했습니다.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단백질, 지방, 섬유질,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봄나물 부지깽이. 몸에 좋은 봄철 제철 나물 부지깽이 나물
무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